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김세환 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편집한 책, 통기타 포크송 3권 33페이지에 들어있고요. 김세환 씨는 뭐, 누가 뭐라 해도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달콤한 설탕 보이스의 가수가 아닐 수 없겠죠. 나이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1세대 포크 기타 가수로서, 그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는, 또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다수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노래말도 정말 아름답고요. 곡도 편하고요.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주법도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한 그런 주법 없이 얼마든지 그죠? 통기타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참 우리한테 고마운 그런 가수가 아닐 수 없겠죠. 자, 사랑하는 마음은 원조는 E플랫입니다. 그래서 E플랫으로는 연주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포를 썼고요. 그러자면 이제 D로 편곡을 해서 사실은 카포를 E플랫에 해야 이제 D를 눌렀을 때 E플랫이 이제 되게 되죠. 저는 왜 E플랫에 끼웠느냐 하면 제가 더빙 영상을 찍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타를 반음 더 낮게 더 풀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그 기타의 조건이 되죠. 또 거기에 더해서 카포를 E플랫에 끼우게 되면 이 포지션 마크 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드립을 하거나 하이 포지션 올라가게 되면 그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플랫에 카포를 끼우게 되면 카포를 쓰지 않았을 때와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도 반음을 풀어서 이 플랫에 카포를 쓰고 D 코드를 눌렀을 때 원래 김세환 씨가 불렀던 그 목소리 키와 똑같은 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한번 쭉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조는 참 많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마디를 간단하게 독주로 할수 있게 제가 편곡을 했고요. 한번 보죠. 자, 악보를 보시면 처음에 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죠. 자, 첫째 마디에 보시면, 높은 음의 라, 주선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도 겹음으로서 화음이 같이 붙어 있죠, 파샵. 그래서 1번과 3번 손가락으로, 자, 카포를 E플랫 했기 때문에 이걸 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플랫이 되겠죠? 5와 7플랫에 두 손가락을 눌러넣고요. 두 줄을 치겠죠. 자, 그 다음 역시 또 3도 음으로 C와, 그 다음에 밑에 이 3번 손가락은 끌고 가겠죠. 끌고 가서 가이드 손가락으로 떼지 않고, 그러니까 떼고 다시 누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대로 줄타기를 해주시고, 1번 선은 손가락이 바뀌어야 하니까, 어차피 이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오게 되겠죠. 천천히 느린 걸로 오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 시, 시, 라, 그리고 이제 솔과 미 같이 그죠? 가이드라인으로 두칸 내려와서 솔과 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테크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주법입니다. 왼손의 살토라는 주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라와 파샵에서, 자, 파샵이 한칸 올라가면 솔이 되죠. 이렇게. 술 떼지 않고 밀고 간다고 했죠. 가이드라인으로. 그럼 한 칸만 이동을 했죠. 그리고 높은 음은 1번에서 2번 손가락으로 바꿔준 셈이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 칸만 움직인 셈이 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음지 가만히 있죠, 그죠? 여기에. 자,
자,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대부분 독학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한 칸 가면서도 같이 떼고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음이 끊어지기가 십상입니다. 떼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조금만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되돌아와야 하죠. 그래서, 자, 이 자세를 보시면, 자,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토라고 합니다. 엄지를 그대로 둔 채로 1플랫 위로 혹은 아래로. 그래서 엄지는 그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 곡에서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칸으로 내려올 때는 같이 와야 되죠. 그죠? 가볍게 떼고 살짝 이렇게 와서 잡아주면 되겠죠. 다시 또 그대로 올라가겠죠. 또 내려오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자, 솔과 도샵. 도샵 하나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두 줄을 발에로 세히아로 세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과 도샵을 퉁기고 난 다음에 풀링오프로 잡아당기면 파샵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서 라에 눌러주시고 개방현 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디를 넘어가시게 되면 자 온음표, 온음표로서 레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레는 퉁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멜로디의 끝부분이다 하는 어떤 음악적인 이유로 레가 있고요.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베이스 레만 퉁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음을 보시면 미가 샵이 붙었죠. 미가 샵이니까 파 제자리가 되죠. 그리고 밑에는 도샵이니까 1번과 2번으로 할당된 1, 2플랫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음이 이제 이음줄로 묶어져 있죠. 슬러 표시로, 그죠? 그래서 퉁기자마자 여음으로 그대로 끌고 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때 이제 역시 살토가 됩니다. 이때도 엄지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가서 그대로 한 번 더 퉁기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을 3번 손가락으로 파고 들어가서 퉁겨주시고요. 잡아당겨서 풀링오프, 그럼 파샵이 나오죠. 또 눌러져 있는 레는 맨 마지막 음에 퉁겨주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악보에 보시면 이제 악보가 이중으로 이렇게 그려져가 있죠. 낮은 음 쪽에 음표의 머리가 OX로 다르게 표기된 음이 있죠. 자, 한 분석해 볼까요? 라가 있고요. 라의 1번, 그 다음에 레의 3번, 라레, 개방현의 미. 미의 제자리표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미가 샵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는 제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음줄이 붙어서 햄머링으로 파샵을 때려서 D 코드가 완성이 되죠. 때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D 코드가 다 집혀져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레는 퉁기면 되죠. 도라도 퉁기면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네 번째 마디는 취사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윗부분으로 하시든 아니면 아랫부분으로 하시든 동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윗부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랫부분은 이렇게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네 마디를 윗부분으로 먼저 하고 아랫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원곡에 충실하게, 그죠?
또 화음을 써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곡의 반주와 추임새에 관한 이야기로 해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계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